잠깐 오늘은 회의 통역 잠깐 해볼 텐데요. 저희 지금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기존에는 계속 중국은 회의를 하고 사업을 논하기 전에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중국에서는 일단 막시계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업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들하고 녹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벌써 우리 10번째 시간인데 기존에 9번째 시간에는 냅다 마셨고요. 8번째 시간에는 즐겁게 먹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친구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부했고요. 이제 정말 어제 진탕 마시고 다음날 오후에 만나서 기분 좋은 상태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에 출장을 가실 때 곧바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딱 시작하면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의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잔 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약간 기분 좋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업무 얘기를 할 때 되게 수월해요, 중국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책 되게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중국 비즈니스 문화 왕 선생님이 쓰신 책하고 이 책은 600장짜리예요, 극혐. 자, 요 책하고 두 개를 읽었는데요. 앞에 요 책은 주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중국인에게 접대란? 왜 접대를 해야 할까? 왜 그들을 접대를 받는 문화가 되었나? 이런 것들이 주요적으로 나와 있고요. 정말 중국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한번 내가 보살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림 한 개 없는 오로지 텍스트로만 600페이지가 구성된 책입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읽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요 교재는 아니고 그냥 서적인데요. 요거는 약간 최근 교재라서 재미있는 비유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지에다가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 요 책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분 잘 알지는 못하고 제가 방송에서 감히 언급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준님, 술자리에서 벙여였는데 다음날 회의 자리가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날 잘못하신 거죠? 전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마실 때 개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막 술 먹고 막 주머니에 개불 넣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혼자 개대셨나봐요. 네, 전날 너무 개대면 다음날 더 망일 수 있고요. 전날 기분 좋게 마셨으면 다음날 이렇게 회의를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 어디서 팔죠? 서점에 팔겠죠.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지금? 진수양님, 그거 지금 질문이라고 하세요? 서점 가면. 책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기를 보세요. 자, 회의 통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주인공은 쫑팡하고 한팡이에요. 자, 칸칸. 쫑팡하고 한팡의 회의고요. 요새는 회의에 담배 피는 그런 몰상식한 회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자, 쫑팡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今天会议的议程是什么? 今天会议的议程是什么? 자, 요렇게 말해요. 今天会议的议程是什么? 자, 요거 한번 먼저 볼 텐데요. 稍等, 칠판 좀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좀 정말 재미없겠다. 학생분들은 그냥, 우리 언니 오빠들이 참 힘들게 돈 버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내 등록금 내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술 먹고 아직까지 숙취가 해소가 안 됐지만 우리는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今天会议的议程是什么?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같이 번역해 볼게요. 모르시는 단어는 아마 이정 정도밖에 없을 거고요. 느낌으로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今天 오늘 회의 당연히 회의겠죠? 회의的 회의의 이정是什么? 회의의 안건은 아니고요. 정은 일정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 글자는 뭘까요? 자,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직 못 익히신 거지 이 문장 구조를 모르시는 건 아닐 거예요. 회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건 이티. 주제는 이티. 자, 이 정은요. 오늘 회의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늘 회사 의사 일정이 아니고 회의 일정. 오늘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회사면 뭐 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 논의하고 그 다음 뭘 할지 그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네이버 마담님 말씀하신 회의의 주제는 ET라고 쓰셔야 돼요. ET.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今天会议的议程是什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측이 답변을 합니다. 보통 회의 준비 같은 거는 호스트가 중국이라도 한국이 준비해 가야 돼요. 다시 이따가 업무 스타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회의는요, 중국 측은 뭘 자료를 미리 뭐 잘 준비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호스트는 중국이지만 보통 회의 안건이나 이렇게 준비할 것들은 보통은 한국이 다 준비해 가요. 자료는, 자료 준비 같은 거는 이따가 업무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아마 현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국 측이 답변합니다. 这是今天的开会内容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갖다가 흑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볼게요. 这是今天的开会内容 이고요. 자, 다시 한번 这是 이건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 있으면 중국어 잘 안 들어요. 병음에 의존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한자만 보고 읽으세요. 책을 보실 때 시선을 한자에 두셔야지 시선을 자꾸 여기에 두시면 중국어 안 드십니다. 자, 这是今天的开会内容 혹은 这是今天的会议内容이에요. 자, 怎么 翻译的呢?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것이 오늘 회의 내용입니다. 很好. 这是 자, 이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오늘 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란 단어는 되게 두루두루 많이 쓰여요. 내용, 그냥 내용으로도 쓰이고요.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게임에서는 콘텐츠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굉장히 많이 두루두루 쓰인 단어예요. 내용. 今天这是今天的开会内容. 캐슈칸트님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오늘 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구문이 다음 구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首先我方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다시 한번, 首先我方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여기까지인데요. 이 표현을 전체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노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은 꼭 건져가세요. 이 표현은 다 외우시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노란색 음영으로 제가 首先,然后,最后라고 쓰신 표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음 없이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으세요. 首先, 먼저, 我方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자, 翻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翻译하시면 되겠고요. 这是今天的开会内容. 남법님 잘 쓰시고 계십니다. 남법是什么意思呀? 우선, 공장在哪里? 公司는 회사. 드로프님 공장 다니세요? 공장 아니고 공스는 그냥 회사. 네, 그냥 컴퍼니. 자, 首先我方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먼저 한국 측이 회사의 정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不是，这是中方说的。 중국 측이 말하는 거라서 먼저 我方 저희 측이 좋아요 좋아요. 먼저 우리 측이 회사 개요를, 회사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합작, 협업 계획을 논의하고 끝으로 기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잔소리 티파니님 너무 좋습니다. 자, 라오다오 티파니님 很好. 먼저 우리 측이 회사 개요를 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 합작 계획을 논의하고 끝으로 기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전체를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首先, 자, 首先, 스카이 잘했어? 잘했어, 우쭈쭈. 首先,然后, 그리고 最后, 건져가시면 돼요. 자, 首先, 먼저, 然后, 그 다음, 最后, 마지막으로예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지. 나는 아프리카를 켜서, 首先看北的广播, 먼저 페이커 보고, 然后看杰西卡的广播, 그 다음에 제시카님 거 보고, 最后看, 좀 늦게 하시는 분 누구 있지? 새벽에 하시는 분? 最后看, 로이조님의 방송을 보고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보면, 자, 나는 먼저,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만들어 보세요. 자, 나는 먼저 취 중국어. 자, 이거 경복이님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실 수 있어요. 쇼신 라호 쥐호를 넣어서. 자, 누가 빨리 하나. 쇼신 라호 쥐호. 很好. 熊猫, 谢谢. 누가 빨리 하나. 谁写的 쥐카야. 我在等着. 快点. 자, 장문 한번 해보세요. 먼저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오지. 채팅방 찌어요. 채팅방 지금 30초째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채팅방 찌어요. 나야 나왔다. 스카이 쇼신취 중국어 랑호 취 일본. 야 이건 좀 그래. 最后来回来回韩国来. 자, 最后回韩国来. 很好. 자, 단소리 티파니님. 首先我去中国然后去日本最后回韩国很好完美. 首先去韩国然后去日本最后再回来韩国. 자, 네이버 만화님은 틀렸어요. 네이버 만화님은요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어요. 回来는 복합 방향 보호인데요, 목적어가 장소일 때는 배를 째셔야 돼요. 그래서 回韩国来 라고 쓰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님, 이거 되게 틀리기 쉬운 건데 대빵 잘했어. 진짜 我首先去中国然后去日本最后回韩国来. 일상생활님 대박. 이거 진짜 틀리기 쉬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건데 대박. 티파니님은 거기까지밖에 안 써서 약간 약삽하게 통과. 그리고 回来 쓰시는 분들, 回来 쓰시는 분들 일상생활님만 정답. 근데 이거 진짜 중국 공부 오래 해도 자꾸 回来 한국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틀린 거. 일상생활님 잘하고 있어요. 칭찬받아서 어색하시죠? 진짜 근데 대박. 완전 대박. 나도 자꾸 말로 틀리거든요. 이거 자꾸 틀려요. 거의 한국어 라이가 잘 입에 안 붙어서 거의 라이 한국어 이렇게 자꾸 쓰거든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很好. 자, 일상생활님 짠빵아 뇨비. 대단해 대단해.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게 这是今天的开会内容이었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首先我放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자, 그리고 실제로는요 이것보다 훨씬 빨리 말해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중국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首先我放介绍公司的情况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 중국 가시면 首先我放介绍公司的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이게 일상적인 말의 그 플레이 속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는 속도가 빨라지든 안 빨라지든 단어를 알고 있으면 다 들려요. 속도가 빨라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다 들려요. 그냥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금 단어를 익히셨으면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首先我放介绍公司情况然后谈谈合作计划最后想听贵方的意见.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이게 속도가 빨라서 안 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치, 나는 랩 천재니까. 首先我放介绍公司的情况. 이게 약간 내가 중국어를 빨리 잘하는 게 약간 랩을 잘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캐슈칸트님, 아닌 것 같아요? 안 들려? 영 안 들려요? 영 안 들리는 건 아직 단어를 잘 익히지 못해서 아닐까? 단어만 확실히 딱 익히면 속도가 암만 빨라져도 들리는데. 아웃사이더님에게 중국어를 시키면 잘하시겠네요. 그럴지도. 랩 잘하시는 분들 중국어 잘할지도. 진짜 빨리 말해요. 그리고 빨리 말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이렇게 칭추하게 해주지 않고 막 웅얼웅얼 거리기 때문에 실제 들으시면 더 멘붕이실 거예요. 아웃사이더는 혀가 짧아서. 실제 약간 좀 웅얼웅얼 거려요. 首先我放公司介绍这些情况 이렇게 약간 웅얼웅얼 거려가지고 조금 더 들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단어를 익히면 어느 정도 들린다는 거, 그거에 희망을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下面 밑에는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자, 好有我方做会议记录再一次好有我方做会议记录. 자, 여기에 아까 잔소리쟁이님이 말씀하셨던 요가 나왔는데요. 요 하오는 뭐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하오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有我方做会议记录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번역해 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번역해 보세요. 有我方做会议记录. 자, 일반적으로 회의 기록은 한국 측이 많이 하고요. 한국 측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의 기록을 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한국 측에서 회의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스타일상. 자, 하오 요我方做会议记录. 한국이 얘기합니다. 这是什么意思? 우리 측에서 회의 기록을 담당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여기에 있는 이 말미암을 유자를 검색을 딱 해보시면 쓰레기 같은 네이버 사전에서는 네이버 사전에는 이게 동사로밖에 안 나와요. 명사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요는요, 80%가 전치사로 쓰여요. 네이버에 안 나와요? 아까 내가 검색해봤어. 네이버에는 자꾸 동사, 명사라고만 나오는데요. 실제 요의 80%은 전치사로 쓰여요. 그래서 딱히 얘한테 걸맞는 옷은 없지만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게 전치사로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게 전치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의를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막 이걸 그럼 담당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그냥 뒤에 있는 명사를 거들 뿐.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기록합니다. 뒤에 보통 인칭 대명사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직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페이가 어? 정말 가네. 그치? 정말 가가 나왔네. 아, 짜증이 빠이데스요. 잠깐. 자, 글씨체를 좀 바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더라? 글씨체 어떻게 바꿨더라? 이걸로 페이가 이거. 자, 한번 해볼게요. 페이가 번역을 담당한다. 번역을 한다. 그냥 담당한다. 헷갈리니까 페이가 번역을 합니다. 자, 페이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만들어보세요. 네 글자예요. 페이가 번역을 합니다. 글씨 키워드립니다. 삼성 SDS님. 자, 페이가 번역을 한다. 자, 만들어보세요. 네 글자예요. 그렇지. 요 페이 파이. 그쵸. 요 페이 파이. 자, 그러면 우리 방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가 노래를 한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스카이 너 틀렸어. 요 페이 파이. 그게 정답이에요. 페이가 번역을 한다. 그럼 이 요가 있기 때문에요, 담당한다, 뭐뭐가 된다 이런 동사는 필요 없어요. 요가 있기 때문에. 명사 페이라는 고유 명사 앞에 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요 페이 파이. 하하. 그러면 요 스카이 창끄. 허허, 요 스카이 창끄. 자, 누가 춤을 한번 춰볼까? 지시엔이 춤을 춘다. 요 티엔 창끄. 허허. 자, 지시엔이 춤추는 걸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경준님, 아는 단어 없으면 아는 단어는 중국어로 쓰고 모르는 단어는 한국어로 쓰셔야 돼요. 자, 요 쌍크 요 티아우. 쌍크 요是谁야? 지시엔이 쌍크 용가? 하다. 자, 지시엔이 댄스를 춘다. 그렇지. 경복이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준님. 요 지시엔 춤. 요 지시엔 티아우. 이 뜻이에요. 사실 숨어있는 뜻은 뭐뭐가 뭐뭐를 담당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번역을 하실 때는 자, 페이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오 요 워팡 쪼 회의 지루. 회의 기록이에요. 한자 그대로. 그러면 이거 번역 한번 해보세요. 하오 요我放做会议记录. 자, 요거 그대로 번역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회做会议记录. 이게 그냥 통째로 회의 기록을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측이 회의 기록을 하겠습니다. 잔소리 티파니님 非常 완매. 완벽해. 좋습니다. 우리 측에서 회의 기록 글 하겠습니다. 허허. 자, 그렇죠. 레어닝 SS는 그게 없다니까. 근데 가장 얘가 많이 쓰이는 거는 전치사로 많이 쓰여요. 얘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쓰이는 거는 혼자 잘 안 쓰여. 리오 이렇게 따라 쓰 어디 언저리 껴있을 때만 쓰이지 약간 겉절이 같은 애거든. 근데 거기에는 명사밖에 없어. 신고해야 돼. 자, 쪼 회의 지루 이렇게도 쓰고요.
회의 기록은 이렇게도 쓰고요. 그러면 회의록, 그냥 명사는 회의지로, 이게 회의록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회의가요라고도 쓰고, 회의지요 뭐 이렇게도 써요. 근데 보통 회사마다 틀린데 대충 느낌으로 따라잡으시면 돼요. 보통은 회의지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요를 이유 전치사를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있어요. 요 뭐뭐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뭐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우리 측, 이 뭐뭐가 할 때 이가로 해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요는 되게 멀티플레이어예요. 看看会议记录对. 자, 스카이님 오늘 오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포탄주님, 짜단지오最后是什么意思? 또에가 혼자 쓰일 때 뭐뭐에 대하여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아니면 뭐뭐한테란 뜻도 있어요. 삼성 SDS 직원님은 또에이하고 또에위, 본인만 궁금하시거든요. 그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또에이하고 또에위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요. 네이버에 또에이, 또에위를 검색하면 내가 동영상으로 해놓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한 5분밖에 안 돼요. 그 5분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일반원 레오닉 SS님 그거 좀 있다가. 자, 하다. 자, 시작이고 마지막 답해볼게요.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회의 기록한다고 했더니 중국 측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多谢, 多谢. 那么会后请发给我们会议纪要. 회의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최후,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 多谢, 多谢. 자, 多谢는 어떤 느낌으로 번역될까요? 그냥 谢谢. 그리고 多谢. 그 다음이 非常感谢. 그 다음이 我不知道怎么感谢你.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谢谢하고 多谢는 느낌이 달라요. 谢谢하고 多谢는, 谢谢는 thank you. 그리고 多谢는 thank you very much 라는 뜻이에요. 하다, 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那么, 그러면 会后. 자, 요 두 글자 会后. 그렇다면 회의 후에 请 please 发给我们会议纪要. 아까 했던 회의记录 하고요, 회의纪要 둘 다 회의록이에요. 글씨가 조금 다르죠. 어? 이게 나 오타인가? 그럼 나 오타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오타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맞는 것 같아. 여기지와 여기지랑 달라서 조금 이상한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회의지루, 회의지요. 应该是对的. 자, 택크 가실 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빨리 넘어가야겠다. 검색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거 맞나? 맞나? 내가 지금 검색해볼까? 내가 검색해볼까? 맞나? 맞나?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그냥 해요. 회의록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회의지요. 아니, 글자가 앞에 저것만 되는지.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됐대요, 됐어요. 티파니님 고맙습니다. 나 또 티파니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티파니님이 내가 제일 먼저 알아갖고 올 줄 알았어. 또 스타일 나오고 있었던 티파님, 또 아니면 또 잔소리 하려고 또 금방 가서 갖고 온 것 봐. 또 정말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이제 나왔어, 나왔어. 우리 씨 엄마가 귀찮으니까 그냥 해요. 티파님 얼른 가가지고 아니기만 해봐. 아니면 뒤졌어. 다행이다, 맞았어. 회의지요. 둘 다 쓰시면 됩니다. 검색하라고 해서 나를 믿었어야지. 나를 믿고 따랐어야지. 매우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 후에 우리에게 회의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다, 자, 카카. 또 이따가 내가 중국에서 이제 회의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좀 해드릴 텐데요. 약간 우리가 하는 그런 회의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난 나쁜 회사를 만든 거죠? 날 못 믿었으니까.